모네가 빛의 화가로 불려지는 이유는 그의 연작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야외에서 그림을 그리던 그는 빛에 따라 같은 풍경들이 전혀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연작은 번초 더미입니다. 모네는 겨울 동안 집 근처에 있는 번초 더미를 그대로 남겨두고 그 다음 여름까지 계절마다 다른 시기에 적어도 30번은 이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하나의 주제에 집중한 첫 번째 시리즈입니다. 두 번째 연작은 이른 아침에 충만한 빛 속에서 끊임없이 다시 떠오르는 대성당을 묘사했습니다. 모네는 스스로에게 도전을 설정했고 대성당을 그리는 것이 정말 어렵다고 말하면서도 대성당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모네가 자신의 가장 위대한 예술작품이라고 생각한 것은 그림이 아니라 지베르니 집에서 만든 아름다운 정원이었습니다. 그가 직접 디자인한 다리는 일본 예술이 그의 작품에 미친 영향을 보여줍니다. 늦은 오후의 태양은 다리 위로 한 줄기 빛을 비추며 더 어두운 청록색과 대조되는 옅은 녹색으로 오른쪽을 비춥니다. 다리의 대담한 선과 갈대의 기다란 눈놀림은 수련의 작은 붓질과 대조를 이룹니다. 모네의 수련은 흰색뿐만 아니라 분홍색과 노란색의 잡종 품종이었습니다. 수련이 무성한 연못의 수면에 비친 버드나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870년 여름, 그는 가족과 머물었던 트로빌의 해변 휴양지에서 외제인 부댕을 만났습니다. 스냅샷처럼 두 여성의 모습을 클로즈업한 타이트한 구도는 이 작품의 독창성을 더욱 강조합니다. 여기서 그는 그의 젊은 아내 카미유를 묘사하는데 눈부시게 하얀 드레스를 입고 조화꽃으로 된 모자를 쓰고 파라솔을 들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옆에는 검은 옷을 입은 외젠부댕의 아내가 같이 있었을 것입니다. 작가는 물감에 박힌 모래알과 조개껍질 조각을 숨기지 않았고 밝은 분위기를 잘 표현하였습니다. 모네는 런던에 있는 동안 그림을 그릴 새 건물을 찾았습니다. 국회의사당은 고지장식이지만 1834년 화재로 소실되어 최근에야 재건되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빅토리아 제방도 새로 건설되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부두에 있는 인물들이 아직 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강 표면에 부두에 부서진 그림자를 비춰줍니다. 그의 짧고 박진 붓놀림은 흐르는 물의 느낌을 줍니다. 모네는 런던의 안개에 매료되어 물에 비친 흐릿한 하늘과 건물과 배의 실루엣을 통해 분위기를 살렸습니다. 호텔방이나 병원벽에 걸린 인상주의 풍경 그림들은 지금의 우리에게는 그 주제가 다소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19세기에는 충격적이고 혁명적이었습니다. 베테루의 전경을 확대하며 나무들과 교회탑과 집들 그리고 사람들이 녹아듭니다. 처음으로 주제보다 그림 자체가 더 중요해진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 인상파 화가들은 작업실에서 나와 자연으로 나가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모네의 동료는 어느 겨울 산책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우리는 푸드어머, 장갑, 이질, 그리고 세 개의 코트에 쌓인 얼굴이 반쯤은 신사를 발견했습니다. 눈을 관찰하고 있는 모네였습니다. 저희 채널은 새로운 디지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채널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